오늘은 아이패드에 라팜 고양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에 라팜 고양이를 그려보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에서 HB 연필 브러쉬로 그릴 건데요. 일단 거칠게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1차 스케치로 비율을 잡은 후 레이어를 흐리게 한뒤그 위에 2차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2차 스케치도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그릴 건데요. 1차 스케치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가면서 실제 그림의 쓰일 선을 그립니다. 선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스케치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고 실제 선만 남깁니다. 눈을 먼저 그릴 건데요. 동공에 색을 채워줍니다. 눈이 대략 완성되면 털을 표현할 차례인데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모델을 참고하면서 천천히 그려줍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리고 있는 라팜 고양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흔히 볼수 있는 고양이 품종은 아닙니다. 라팜 고양이는 곱슬곱슬한 털이 특징인데 아직 그리지 않았지만 지금 그리는 라팜 고양이도 부드럽고 곱슬곱슬한 가슴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늬 색깔은 진하지 않고 털색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주로 연한 황색 계열입니다.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고양이는 꽤 있지만 라팜 고양이는 자연적인 돌연변이로 발생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라팜이라는 이름도 물결처럼 구불거리는 털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고양이에 따라 털의 길이나 성질이 다르고 털이 매끄러워서 잘 엉키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반 고양이에 비해 알레르기를 덜 유발한다니 가정에서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니 그리 오래된 품종은 아니죠. 그래도 국제고양이애호가협회, 국제고양이협회, 영국고양이애호가관리협회까지 모두 등록되어 있는 인기 많은 고양이입니다. 구불거리는 가슴털을 그리고 있는데요. 보통 구불거리는 털은 작은 덩어리로 모여 있어서 그 덩어리를 표현한 후 각 덩어리에 조금씩 털의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고양이 그림은 강아지보다 그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덜 그려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고양이 털은 짧고 얇으면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필같이 얇은 브러쉬로 그림을 그릴 때는 잔털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고양이 그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염인데요. 강아지의 경우 털 색깔이나 미용 상태에 따라 수염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염이 없는 고양이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에 흰색으로 표현해주면 간단하지만 스케치북에 연필로 그릴 때는 지우개 등으로 지우면서 표현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눈을 그릴 때도 강아지처럼 동공이 크지 않아서 표현이 조심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정말 매력적인 동물입니다. 뭔가 예측하기 힘들면서 한편으로 허당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림이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